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1입니다. 저번 회에서 짜오사는 한 유명한 도사를 찾아가는데 그시 이 지금 당장 중국을 뜨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지금 즉시 아무 곳이라도 떠나야 너가 산다고 했었는데 네. 하지만 그래도 짜오사는 한숨을 풀풀 내쉬면서 호텔로 돌아갔었다고 하는데 왜냐고요? 아직도 그 장춘씨 밤이 황제를 버리지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는 대부분이 강바스들이 결국 잡히게 되는 제일 중요한 원인인데 하지만 이 다들 도리는 잘 알고 있는데 몸이 움직여주지 않은 걸 어떡하냐고요. 하여 짜오사는 딱 이틀 동안만 다시 생각을 좀 더 해보느라고 호텔로 돌아갔었다고 합니다. 이 호텔 안에서 이 생각이 많아진 짜오사는 머리가 아파서 혼자서 배가를 들이켰다고 하는데 근데 이 숨이 텅텅 막혀오는 게 너무나도 고독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분위기에서 과연 뭐가 제일 그리울까요? 당연히 집에 남은 가족이겠죠. 그렇게 짜오사는 이미 술에 떡이 된 채로 요 해롱해롱해서 집에다 전화를 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때 집에 왕홍 측은 어떠했을까요? 네, 짜오사는 상상도 못했겠지만 그 시각 짜오사니 집안을 아주 북적북적 해놨다고 합니다. 왜냐면 짜오사니 가족들과 그 왕홍이 모든 가족들이 싹 다 불려와서는 이 감시를 받고 있었으니 말이었죠. 경찰들이 이 안에서 일거수일투족들을 꼼꼼하게 살폈다고 하는데 또한 이 어디 가족 들 뿐이겠습니까? 짜오사니 조직의 놈들에게도 또한 조직원이 가족들까지 이 모두 다 감시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짜오사니 요 한 놈을 잡기 위해 전체 길림성이 경찰들이 모두 다 출동을 한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장춘씨의 경찰 놈들만 뺐었는데 왜냐면 이것들은 짜오사니과 한 패거리였었으니 뺀 거라는데 하지만 이때 삘릴리 삘릴리 왕홍이 전화가 울리는데 그러자 이 곁에 있던 경찰들이 다들 바짝 긴장하는데 너 왕홍이 똑똑하게 얘기 알았니? 만약 저 짜오사한테 다 한마리라도 눈치를 주게 되면은 너도 짜오사 일당으로 간주해서 이 평생 콩밥을 먹이겠다. 오케이? 너희 요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다 주의해서 듣고 있다는 걸 잊지 말라. 그렇게 왕홍은 알았다고 머리를 끄덕끄덕이고는 이 전화를 받아들었다고 하는데 이어 저쪽에 짜오사는 왜? 그 집안에는 별일 없나? 네, 아무래도 저쪽에 먼데로 하지 말때 자기야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자기야 혹시 그 밖에서 바람을 피고 있는 건 아니지? 그러자 짜오사는 다짜고짜 수화기를 이 확 끊어버렸다고 하는데 그러자 말입니다. 뭐야? 너 지금 그놈한테 뭐라고 암호를 보낸 거야? 이 경찰들이 뭔가를 눈치채고 윽박 질렀지만 네, 지금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왕홍은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냥 딱 잡아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왕홍이 한 얘기에서 과연 짜오사니 어떻게 눈치를 챈 걸까요? 전화 저쪽에서 금방 들어오면 얘기를 듣던 판광이도 이 두 눈이 휘둥그레해졌다고 하는데 근형님 대체 뭐가 문제죠? 아니 부부들이 원래 다 그렇게 노는 게 아닙니까? 하지만 짜오사니 이 머리를 절레절레 쳤는 거였다는데 내 와이프랑 이제 30년 동안은 함께 살아왔었지만 내를 자기야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 맨날 내 욕지거리를 퍼부어 댔었고 내 이름만 불러줘도 내 감지덕지 했지. 근데 그러한 분께서 갑자기 친근하게 자기야라고 불러? 이는 분명 우리 집에 이미 경찰들이 매복해 있다고 이 알려주는 게 아니겠니? 네, 왕홍은 전에 짜오사한테 빚진 게 참으로 많은 여자인데 하여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서 단 한 번이라도 돕자고 했었는데 그럼 과연 묵혔을까요? 네, 이미 모든 거는 너무나도 늦었다고 하는데 만약 짜오사니 그 도사의 얘기를 듣고 그냥 아무 곳이나 떠났더라면 아마 살아남을 수도 있었겠는데 말입니다. 마카오는 이미 중국 경내로 들어왔는데 뭐 마음대로 막 수사할 수 있겠지요. 또한 이 짜오사니 든 호텔도 문제였다고 하는데 신분증을 안 보여줘도 되는 자그마한 모텔에 든 게 아니라 이놈이 그시 이 끝까지 가오를 지키겠다고 그시 마카오에서 제일 좋은 대호텔에 들었으니 말입니다. 주숙객 컴퓨터에다 치니 이 신분이 바로 확인되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장춘씨 흑사회 강바즈 짜오사는 이 호텔에서 깡술을 마시다가 잡혔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 씁쓸하죠? 이어 잡혀 들어간 짜오사는 처음에는 다 모른다고 그냥 딱 잡아댔다고 하는데 네, 짜오사니 잘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이요 기가 막히는 두 손을 빼고는 요 제잘 잘도 먹히는 주둥아리겠는데 하지만 이 경찰 측에서 준비를 안 했겠습니까? 그 밖에 증인을 들여와라! 그러자 증인?
이 문이 삐걱하고 열리는데 네, 매우 나 지금 면상이 헤헤헤 거리면서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는 과연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아시는 그 짜오싸는 망쳐먹은 처가 집 왕쯔였었다고 하는데 짜오싸미, 너한테도 오늘 같은 날이 다 있구나. 에? 그야말로 창태요옌, 즉 하나님께서 눈을 뜨신 게 분명해. 내 이제 저 세상으로 올라가는데 심심하지 않겠네. 짜오싸는 그 왕쯔를 보자마자 얼굴색이 확 이그러지더니 썩 내보내라고 손을 훨훨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왜? 왜 짜오싸미? 너 뭐 내한테 찔리는 거라도 있니? 에? 그래서 이 나랑 마지막 토크도 못하겠니 이놈아? 짜오싸는 마지막에 그 왕쯔가 더러워서 다 한마디도 안 했었다고 합니다. 이 왕쯔를 내보내자 짜오싸니 얘기하는데 그 담배 한 대 있으면 이리 줘봐라. 내 짜오싸 이만한 멘즈에 담배 한 대 정도 괜찮잖아? 뭐? 하참. 그러자 신문관이 어기막혀서 담배 한 대를 뽑아줬다는데 예예 장충시 흑사회 강바즈 어르신 짜오싸니 그러면 이제부터 얘기 좀 쭉 들어볼까요? 하지만 그대로 짜오싸니 담배만 뻑뻑 빨아대면서 이 무시를 하는 거였다고 하는데 어이 짜오싸니 너가 왜 지금 이렇게도 당당한지 우리 잘 알고 있지? 너 혹시 아직도 그 쌍이 춘이 니놈을 구해줄 거라고 믿고 이러는 거 아니겠지? 자 너 이놈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봐라. 그 신문과 놈이 TV를 켜고 한 녹화 테이프를 틀었는데 네. 거기에는 쌍의 춘이 수갑에 채워서 이 대가리를 푹 쓰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꼬라지가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저번 회의까지만 해도 생일집으로 가는 것도 경찰들이 호위를 받으면서 이 위위 빵빵 하며 다니던 그 쌍의 춘이 말입니다. 그제야 짜오싸니 담배불을 끄고는 한숨을 풀 내쉬는 거였다고 하는데 저기요 선생님 일이 이렇게까지 되고 나니까 저 제대로 느꼈습니다. 그 흑사회고 나발이고 그냥 제 가족들이랑 오붓하게 정육점이나 하며 살 걸 그랬네. 네 1회에서 나왔었지만 짜오싸는 제일 처음에 돼지고기를 파는 정육점을 하던 놈인데 자 이러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희 전부 재산이 36억 위에는 모두 다 드릴게요. 그러니 이 저한테 다시 한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이번에는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서 적게 벌고 적게 쓰면서 평범하게 한 살아보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그 수많은 난다긴다 하던 깡패 건달들이 최후의 소감이란 게 바로 이러한 게 아니겠습니까? 진짜 소중한 거가 바로 곁에 있는데 다들 그걸 모르고 더 큰 걸 바라고 쫓다가 이 짜오싼처럼 되는 거죠 뭐. 하지만 짜오싸니 마지막에 보여준 아주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전에 그 비열함이 극치였었던 짜오싸니 스타일대로라면 그가 잡히면 모든 사실을 이 곧바로 불 것 같죠? 사실 짜오싸니 잡히자 전체 장춘씨가 발칵 뒤집혔으며 이 다들 안절부절해하며 밤잠을 못 잤다고 하는데 그 시절 장춘씨 고층 관료들 중에서 짜오싸한테 돈을 안 받아 처먹은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짜오싸니 주둥아리를 풀게 되면은 한바탕 싹 다 물갈이가 될 테니 말이었죠. 하지만 모두를 놀라게 한 사실은 그 짜오싸니 끝까지 입을 꾹 담고는 이 모든 걸 다 이 떠안고 갔다는 사실인데 네 사실 그러한 짜오싸한테는 다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 만약 짜오싸니 다 불게 되면은 그 잡아 쳐넣어지게 되는 놈들이 가족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럼 무조건 모든 힘을 다해서 그 짜오싸니 가족들한테 보복을 할 게 아니겠냐고요. 그렇게 짜오싸는 마지막 가는 길에도 왕훈과 그의 자녀들을 위해 입을 꾹 담고는 끝까지 견뎌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인간이라는 건 받은 게 있으면 고마워서 보답해 주려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짜오싸니 덕분에 밖에서 살아남은 고층 관료들은 그 짜오싸니 남은 가족들을 위해 요 조금씩 조금씩 봐줬다고 합니다. 원래 이 짜오싼 같은 흑사회 성질 놈은 전 재산을 모두 다 몰수해버리는데 그 고층 관료들이 힘을 써줘서 조금 남게 하였다고 하는데 전하는 데 의하면 그때 2002년에 짜오싸니 재산 36억 위엔 중에서 2억 위엔이나 남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2억 위엔이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이지만 그 2002년의 거라니 왕홍이 지금 인터넷 방송을 하며 불쌍해 보이지만 이 사실은 돈이 흔해 빠진 여가부라고 하는데 인터넷 방송은 뭐 그냥 그녀의 취미였겠죠.
물론 그녀가 인터넷 방송에서 자신이 그 더러운 짓거리들을 얘기하겠습니까? 사실 저도 그녀가 방송에서 대체 뭐라고 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보려고 찾아봤었는데 이제 없더라고요. 맨날 방송만 켜면 리 대장과 우이 홍준이 얘기가 나오겠는데 왕홍이 방송을 한 맛이 나겠습니까? 여기서 마지막에 짜오산이 사형을 집행받을 때 요 자그마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짜오산은 동북 삼성에서 이 제일 처음으로 주사기로 사형을 집행받은 놈이라고 합니다. 총사는 솔직히 이 대가리가 툭 터지면서 보기 안 좋잖아요. 하여 주사기로 사형을 집행받게 되는데 그것도 매우 복잡했다고 합니다. 이 우리 생각 같아서는 약을 그냥 쭉 주사하면 끝나는 것 같죠? 하지만 그럼 그 약을 주사하는 사람이 또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이 들잖아요. 하여 주사기 네 대로 네 명이서 함께 이 쭉 주사액을 넣는다고 합니다. 그 네 개 중에서 하나만 랜덤으로 죽는 약이고 이 나머지는 그냥 시험수라고 하는데 하여 그 주사를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대체 누가 죽였는지 모르게 하고 자책감을 덜게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짜오산이 주사기 사형을 받자 네 또 누가 있었죠? 바로 이 그의 큰형님 쌍예춘이 있잖아요. 쌍예춘도 이 자기도 주사기 사형을 받겠다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말입니다. 뭐? 너까지 게 뭐 주사기 사형을 받는다고? 어림도 없다 이놈아. 짜오산이는 강호의 큰형님이고 그만한 멘즈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아니 뭐 개나 소나 다 주사기 사형을 받겠다고 난리야. 야야 이놈을 끌고 가서 총알이나 먹여줘라. 그렇게 짜오산은 주사위 사형을 받았지만 그의 일당들과 쌍예춘은 총사를 집행받았다고 합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또 짜지.